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지같은 사기꾼 남친한테 공사를 당하는 여인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 일단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목에는 사귄 지 두 달 된 남친 보니까 빚이 되게 많네요. 근데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공사 치냐? 라고 뭔가 강한 걸크러쉬 느낌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티미합니다. 실제로는. 원제, 남친의 빚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남친은 40대 초반인데 둘 다 결혼 경험 없어요. 제목 그대로 남친에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게 참 여친으로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싶은 그런 고민도 되고 그래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5개월 전에 처음 알게 됐고 정식으로 사귄 지는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았었는데요. 이게요, 보면 볼수록 사람이 너무 착실하고 또 저 하나만 바라봐주는데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해외에서 주재원 생활도 오래 했었고 작년에 귀국을 하긴 했으나 이게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사람을 못 만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알게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하튼 지금부터가 제 고민과 관련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남친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아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이건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특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작년에 쓰러지셨고 지금 현재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그 비용이 솔찬히 나가더라고요. 뭐 동생이 한 명 있긴 한데 병원비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건지까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머니는 암을 앓고 계시는데요. 지금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 받으세요. 항암치료. 솔직히 처음엔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같은 살짝 아리송한 기분이 들기도 했었지만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고 또 연로 하시니까 더욱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판단이 됐고요. 해서 이런 남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친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건 별 문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엔 서로의 경제 상황을 얘기하면서 연봉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후 지나가는 말로 아씨 근데 내가 모은 돈이 없어. 딱 이러는 거예요. 다만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남들에 비해 좀 적은가 보다 이렇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지난주였죠. 이 사람이 평소랑은 달리 며칠 동안 계속 분위기가 엄청 심각하고 어둡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분위기는 계속 심각하고 이러니까 걱정되잖아요. 계속 해물었죠. 그랬더니 결국 하는 말이 이겁니다. 본인에게 빚이 있다고 해요. 몇 년 전에 친한 친구와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무려 5억을 사기당하고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최대한 갚긴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 6천만 원 정도의 빚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4,500만 원이 원래는 저축은행 빚인데 이게 부실 채권이 되면서 대부업체로 매각이 됐고 대부업체에 그리하여 지금 현재 이자와 원금을 포함 월 120만원씩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업자가 3천만원을 한 번에 변제해주면 채무를 완전히 없애주겠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나봐요. 그리고 남친은 이걸 좋은 기회라 판단했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친동생이 1,500만원을 빌려주기로 했고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바로 어제였죠. 남친의 회사 후배인 A가 급히 술자리를 만들었고 저도 거길 따라가게 됐는데 그 술자리에 같이 와있던 다른 후배 B가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선뜻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B는 예전에 저희 남친에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그때 남친이 거절을 했었습니다. 이거 전에 저한테 다 말을 해준 거예요. 여하튼 이때 B는
남친한테 동생에게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며 본인이 그 3천만 원 전부 다 감당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요, 저는 이 사람의 여친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돈을 빌려줘야지 이런 생각을 못했건만, 사귄 적도 없고 썸을 탄 적도 없는 여자 후배 하나가 300만 원도 아닌 무려 3천만 원을 그냥 빌려주겠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만큼 뭐야, 이게 바로 찐사랑인가 싶기도 했고 말이죠. 또 내가 사랑하는 남친이 이렇듯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 혼자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도 되나 싶기도 하고 말이에요. 잠시 제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 부모님 물려주실 재산은 없지만 집이 있고요. 또 아빠는 아직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자기관리 철저히 했고 커리어도 잘 쌓아 지금 현재 연봉이 7천이 넘으며 내년엔 거의 8천을 찍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이대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정도의 빚은 뭐 조금만 허리띠 졸라매도 금방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굳이 내가 그 힘든 길을 가야 하나라는 걱정도 되고 그래요. 저 혼자 있을 때도 사실 행복했으니까. 하, 도대체 이 연애를 어찌 해야 하는 걸까요? 댓글 1번. 아이고, 커리어는 쌓았지만 외리어는 전혀 안 쌓으셨네요. 이거 KTX 타고 옆구르기 하면서 읽어도 사깁니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요, 아줌마! 2번. 아, 정말 모르겠어요? 3명 다 사기꾼이고 한편입니다. 일단 급 만남을 주선한 후배 A, 여후배 B는 바람잡이고, 쓰니 남친은 해외에서 건너와 물정 모르고 있을 거라 판단해 쓰니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대부업자 중에 돈을 깎아주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또 연애하던 중 심각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빚있다, 고민이다, 지인이 사기쳐서 전재산 탕진했다 등등등. 이거는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니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 그 여후배가 빌려준다니까 너는 차용증이나 잘 써줘라. 딱 이렇게 말하고 며칠만 있어보세요. 그럼 네 남친, 야, 후배도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데 너는 여친이면서 진짜 매정하다, 이기적이야, 씨, 내 입장 곤란하다고 등등 이지랄 하다가 인정에 호소도 하고 화도 내고 걱정시켜 미안하다 등등등 지랄 발광 쇼를 하다가 그래도 안 통한다, 그럼 헤어지자고 할 겁니다. 3번. 와, 이 바보도 아니고 진짜 몰라요? 그 자식은 지금 쓰니한테 공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뭐? 본인을 짝사랑했던 여자가 돈을 빌려준다고? 이런 미친 지나가는 개가 치웠겠네. 이씨. 시궁창 나락으로 떨어지기 싫으면 지금 당장 손절하세요. 4번. 야, 빚이 4,500인데 일시불로 갚는다는 조건으로 3천만 원만 받겠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미친 겁니까? 5번. 남친 나이가 40대라 그런지 사기 수법도 너무 올드하네요. 무슨 쌍팔년대 경찰청 사람들에 나올 법한 스토리야. 사기꾼들 머리 좋다는 거 이제 다 옛말인가 봅니다. 4,500을 한 방에 갚으면 3,000으로 할인을 해주겠다. 도대체 거기가 어딥니까? 나도 좀 빌립시다. 제발 정신 차리고 당장 버리세요. 만나지도 말고 그냥 문자로 이별 통보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3천만원 빌려준다는 그 후배랑 잘 해봐. 이렇게 말하고 차단 박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안하고 계속 만나다 보면 쓰니는 텅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텅장을. 5번. 쓰니는 지금 공사를 당하고 계신 겁니다. 대댓글. 저도 공사에 한 표. 그런데 고작 몇 천이면 5개월 수고에 비해 요구 액수가 너무 적네요. 그런 만큼 아마도 이건 포문을 여는 거고, 이번에 한탕 성공하면 계속 쓰니한테 입 벌리겠죠. 빨대 쪽 꽂아가지고 쪽쪽쪽쪽쪽. 7번. 알고 지낸 지 이제 5개월? 끌끌끌끌끌. 내가 얘한테 1,500 정도는 땡길 수 있겠다. 대충 이렇게 견적을 뽑고 공사를 치는 건데 모르겠습니까? 아니, 40대에 빚쟁이 남자 쫓아다니다가 뻥 하고 차인 여자가 그 돈을 빌려주겠다? 쓰니는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8번. 야, 저런 유치한 수법에 누가 넘어가나 했더니 바로 쓰니 같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였구만.
너 그러다 조만간 사기당했다고 질질 짜면서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돈 받아내고 싶어요. 사기당했어요. 이 지랄 하면서 글 쓴다. 알겠냐? 얼른 도망이나 가라고. 9번. 헐. 뭐야? 결혼 생각도 했던 거야? 이런 정신 나간 년. 덜덜덜덜. 10번. 그 돈 빌려주면 나중에 실화 탐사대나 궁금한 이야기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게 아니면 뭐 현장 추적 사이렌에서 재현이 되든지. 11번. 야! 그놈이랑 헤어지고 나랑 만나자. 나는 500이면 충분해.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진짜로 저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사귄 지 두 달 된 여친한테 돈 얘기를 꺼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당장 헤어져야 할 사람이죠. 맞잖아. 알게 된 지 5개월이고 사귄 지 2개월인데 사기가 아니라 해도 저건 정상이 아닙니다. 미친 거지.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니 참 티미한 사람들 많어. 아우 티미해. 감사합니다.